체육복 갈아입을 때 TV 뒤에 들어간 적 있다 없다? 저희 학교는 스크린이었어가지고 TV가 아니야. TV는 나 초등학교 때나 TV였지. TV 있어가지고 장롱처럼 이렇게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였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것도 그랬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컴퓨터가 그냥 이렇게 두꺼운 컴퓨터 있잖아. 두꺼운 컴퓨터 그냥 앞에 그냥 이제 담임선생님이 앞에 앞자리니까 거기 이제 있고, 내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는 진짜 개충격이었던 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유리가 있어. 이렇게 네모나게 유리가 있어. 근데 거기 아래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여기가 화면이면은 원래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마우스도 옆에서 막 꺼내고 막 장난 아니었어. 마우스 볼 시절에 레이저 안 나오고 마우스 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사 빼가지고 볼 닦아주고 한 번씩 먼지도 털어주고. 그때가 딱 그때죠. 바닥 나무대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내화 안 가지고 나오는 날에는 발에 가시 박히는 줄 알아야 해. 그리고 이제 가스 그거 거기 이제 락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청소등반 할 때 바닥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칠판도 분필가루. 요즘에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 분필 막 이런 거 썼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분필 지우개를 넣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드르르르르 돌리면 이렇게 안에서 드르르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그거 상상도 못 했지. 이거.